아재 노래방 많이 봐주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요새 취미생활처럼 유튜브를 네. 올리고 있는데 아재 노래방이라는 게 사실 이 아재라는 그 감성이 굉장히 세대마다 굉장히 다른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무슨 내가 아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내가 뭔가 그런 아재 감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축이니까 좀 대표성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좋아했었던 8,90년대의 그런 향수들을 좀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만약에 선생님이 스스로 내가 아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감성을 딱 건드리는 그런 가요를 꼽자면 어떤 곡들을 꼽으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락 이외에 그냥 일반 가요 송들은 뭘 들으셨을지 궁금해요. 그거 잘 부릅니다. 어떤 거? 저는 그 작곡가 장덕 선생을 좋아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어떤 곡을 쓰셨나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누구 노래? 미소를 띄우며 날 보낸 그 모습처럼. 어떤 가수가 부르는 거죠? 그 이은하 씨가 불렀나 아니면 JK 김동욱도 불렀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역시 세대별로 야재 감성이라는 건. 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윤수일 밴드. 아 네. 네 제2의 고향 뭐 이런 거 하죠. 네. 아주 아재가 줄줄 흘러 넘치죠. 함중화와 거의... 양키즈. 아, 네. 네. 그럴 듯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그렇죠. 네. 이렇게 세대별로 또 이렇게 감성이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거를 하면서. 선배들이 생전 페북에서 뭐 기별을 하지 않던 80년대 학번 선배들, 네. 막 90년대 초반 학번 선배들이 밑에다가 조용히 자기 신청곡을 막 이렇게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이거 한번 불러주면 안 되니? 이러면서 이런 어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재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재미있게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감성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재미로 요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라는 윤수일 밴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저작권료가 연세대학교 쪽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파트 우리 응원가로 부르기 때문에 요즘도 그거 쓰세요? 네 아직도 합니다. 띵동띵동 누구세요? 별들이... 고대생입니다. 고대생은 안 돼요. 연대생입니다. 와 막 이런 거 이런 거. 네 참 재밌게 했었는데 요새도 연대 저기 다니는 새내기들이 그걸 한다면 이건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인 거죠. 이 세기에 걸쳐서 하시는 네, 그렇죠. 이 세기에 걸쳐서 아파트를 네.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선배님들한테 더 많은 네. 격려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밑에다가 댓글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재 감성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달아주시면은 되게 네. 재미있는 또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일종의 무슨 빅데이터가 쌓여갖고 그렇죠. 네. 각자의 아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나중에 막 네. 심리학적으로 너 아재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네. 네 여러분들 아재 음악당 이누티비 네 한 번씩 검색해서 찾아와 주세요. 네 오늘 저희 제마이티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C24MF 모델이고요.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캐시미어 시리즈 187만원 드디어 100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약간만 노력하면은 타겟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나는 제마이티스 마음에 들었는데 메탈 프론트 펄 프론트 그 커스텀샵 모델 700만원짜리 이런 건 살 수가 없다. 이런 걸 딱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있잖아요 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버케니어 아일랜드보다 오히려 이 메탈 프론트 쪽이 좀 더 그 기본적인 메탈 프론트에 더 가까운 디자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가격은 저렴하면서 좀 더 의미 부여를 네, 하기에는 좋은 오리지널리티가 네, 좀 있어요. 오리지널리티를 찾기엔 더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그러니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솔리드 기타가 네. 솔리드 기타가 좀 이렇게 고장도 덜 나고 네. 이게 좋잖아요. 네. 막치기가 좋은데 그 세미알로우 같은 거 치면 좀 복잡하고 좀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특히 초보자가 치려면 네네네. 초보애가 선생님 저는 무슨 세미할로우 바디 기타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사냐. 처음에 좀 스콰이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은데 맥펜도 있고 좀 솔리드 그거 불편하다니까 뭐 재즈부터 락까지 다 된다 그래갖고 샀는데 어떤 새끼야 그랬냐. 내가 그랬다. 네, 어떤 새끼야 그랬냐니까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아 이게 이건 저 유튜브의 폐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도 그랬고 선생님도 네. 그러셨죠. 네. 사실 우리가 339, 335 네. 이런 데다가 자꾸 그 범용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범용성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조금 돼요. 조금 돼. 확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근데 뭐 사실 네. 굳이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렉 치기 전에 무조건 어쿠스틱 쳐야 돼요. 뭐 이런 것처럼 네. 무조건 솔리드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기는 네, 한데. 아니긴 한데. 네, 그냥 뭐 저희는 네. 좀 더 이제 솔리드가 그나마 조금 네. 좀 적용하기가 좋지 예, 않을까. 편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덜 발생하는 거죠. 예, 확률상 예. 그렇습니다. 자, 솔리드 기타에서 또 이제 레스폴로 하느냐, 스트라토캐스터 예, 하느냐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또 옵션이 있을 있지.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작하는 입장에서 쓸 기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시작하는데 갑자기 철판이 달린 기타라서 예, 그렇죠. 아, 좀 이거는 뭔가 약간 기타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을 예. 되게 변방부터 쌓아가는 예. 좀 그렇죠, 선택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일반적인 기타를 좀 쳐보시고 쳐야 이 JMITC의 또 매력을 또 더더욱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87만원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팩 1cm 두께는 41+1mm 12플랫 뒤뚤레 79mm이고요. 이스턴 마호가니 바디와 넥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블랙 스테인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머신 헤드는 MH1904Z입니다. 아, 제트네요. 그렇죠. 제트 쫙 네. 써져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3mm, 지판 공기는 13인치 처음 봅니다. 330mm 반지름. 네, 그리고 스케일은 프레스는 24 미디엄 프레시고요. 스케일 길이가 635mm, JMIT 스틱이 25인치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D2 클래식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토글 셀렉터가 있습니다. JMIT스 오리지널 솔리드 듀랄루민 브릿지가 올라가 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JMIT스의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그런 도련님 네. 딱 그걸 연상시키는 디자인인데 사운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무게부터 달아볼게요. 3.5 썼거든요. 어? 오! 야. 이렇다면 제가 5 나오면은 아 바꾸지 마시죠 뭐. 무승부? 네. 무승부가 정해져 있는 게임. 아 그럼 바꾸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5.6 가보겠습니다. 5.6. 3.56. 네. 3.56. 바꾸서 틀리는 거 아니야? 오! 맞추셨네요. 올려서 오늘 네.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3.60이었네요. 네. 3.60. 거의 맞았습니다. 3.60. 메이드 인 코리아답게 우렁찰 것 같아요. 확실하네요. 우렁차고 해상도가 약간 조금 덜한 느낌이긴 한데 잘. 좀 빡세다. 오, 빡세. 마샬 사운드가 뭐
네, 확실히 뭐 이 제마이티스의 그런 사운드의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힘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 디테일한 어떤 사운드의 디테일, 밸런스, 해상도를 약간 조금 좀 네, 포기한 느낌. 네, 포기한 네, 느낌인데 이게 그 커스텀샵 모델은 디마지오였다가 네, 이건 그냥 제마이티스 픽업인데 원래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해상도가 좋은 걸 처음에 들어갔고 비교되는 그쵸, 것뿐이지 좀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본적인 사운드고 그게 옵셔널하게 더 좋은 느낌인 예,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게 뭐 거기에 비교해서 해상도가 낮다라는 거지 뭐 예, 절대적인 느낌으로 예, 뭐 해상도가 낮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예, 약간 투박한 맛은 있습니다. 예, 확실히 예, 투박하고, 네, 투박하고 힘이 좋고 우렁찬 느낌. 좀 뭐랄까 EQ 조정에서 살짝 실패 본 느낌이 나요. 좀 너무 저음이 힘이에요. 두텁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구획이 명확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거기서 이제 해상도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주에 묻혀서 얼마나 잘 튀어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반주에 묻혔을 때 강점이 있죠. 강점이 네, 있네요. 네, 팍팍 밀고 나오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게 느낌이 뭐 제 생각에는 그 도련님 아시 이런 정갈하고 해상도가 높고 깔끔한 이런 느낌이라면은 이 친구는 약간 좀 서자인데 네, 티 없이 맑게 자란 네, 네, 그런 자유분방하게 잘 자라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잘, 사운드의 어쨌든 기조 자체를 네,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간 스펙들로 네, 뭐 그런 것들이 가격이 4분의 1 내려간 것만큼 내려가진 않았어요. 아, 네, 살짝씩 다소 아쉬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2219화의 야마하 PAC612V2FM 모델의 시청자 안주평입니다. 여기에 야드버즈비님, 야드버즈비 가격 굿, 게인 톤이 조금 아쉽지만 역시 야마하다운 악기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듯 합니다. 세션 기타 냄새도 나고, 이렇게 주셨네요. 한줄평, 백화점에서 산 기타 알아치고 네, 평균 이상의 퀄리티 보장, 이렇게 주셨어요. 어우, 잘 썼다 이거. 네, 진짜 딱 그런 느낌이네요. 잘했다. 네, 야드버즈비님 아까 그 커스텀샵 모델, 제마이티스 커스텀샵 모델은 뭐 철판을 잘 이용하고 그 펄 프론트를 잘 이용한 이렇게 매만진 느낌인데 한 줄평 주겠습니다. 기타에 철판 깔았네. 기타에 철판 깔았네. 뻔뻔한 소리가 나요. 예, 뻔뻔하죠. 네, 기타에 철판 깔았네. 네, 저는 뭐 이 도련님 아시에 이어서 뭐 알아서 잘 자란 내 혼자식 에디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서자인데 네, 서자인데 또 훌륭하게 자라주었어요. 철판 깔았어. 저는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이렇게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홍길동 에디션이요. 네, 네. 홍길동 에디션 좋네요. 네.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요. 네,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까지 안타누스와 캐시미어가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준다. 확실히 근데 커스텀 샵이 훨씬 좋긴 좋아요. 사운드는 너무 뭐, 비싸. 네, 어쩔 수 없는 그냥 좀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은 네,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격이 거의 4분의 1 가격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할 만큼 네. 그래도 퀄리티 컨트롤을 잘 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설의 브랜드 제마이티스, 전설의 브랜드 제마이티스. 네, 이렇게 쭉 4시간 보셨고요. 마지막 핵심이요, C24M까지 점수 드리겠습니다. 그 펀치력은 있어요. 그 합주시 펀치력은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매력이네. 그게 좀 거칠은 매력, 뭐 설탕 깐 매력이 있네. 훌륭하네요. 좀 됐으면 저랑 결정은 그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막 그 저희 버즈비에서 막 그 이펙터도 이제 보드를 꾸며서 팔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좋습니다, 진짜. 네, 그렇죠. 빈티지 이펙터 그거 진짜 좋습니다. 네. 아, 막 그것도 갖고 싶고 막 저면 이것도 갖고 싶고 철판도 갖고 싶고 요즘 부쩍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지는 계절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갖고 싶은 게 많아지는 계절. 네. 이게 다 더위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름 동안 우리가 그냥 생존을 하느라 네. 밀어놓았던 욕구들이 지금 선선해지니까 다시 올라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이거 쳤으면 야 이게 여름에 이렇게 철판을 주고 난리야. 막 이렇게 나왔겠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맞을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서 보내드린 제마이티스 특집 여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이번에 제너레이션 어쨌든 3 같은 거잖아요. 네. 있죠, 네. 다른 좀 디테일한 모델들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겁니다. 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